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일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다산의 마지막 공부, 다산의 마지막 공부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제 구독자분께서 진짜 오래전에 이 책을 이제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좀 책을 읽는 게 많이 늦었고, 리뷰도 좀 늦었습니다. 워낙 좀 리뷰할 책들이 좀 밀려 있다 보니까, 제가 좀 늦게 한 거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책은 일단 되게 인문학 서적인 줄 알았어요. 저도 이 책의 제목을 보고, 또이 책의 내용을 보고 인문학 서적인 줄 알았는데, 제가 인터넷 서점에서 이제 보니까 분류가 이제 자기계발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약간 좀 인문학 서적인데 불구하고 자기계발로 분류된 이런 책이다. 아무래도 자기계발서가 잘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저자는 조윤재라는 분이고요. 출판사는 청림출판에서 나왔습니다. 출간일은 2018년 12월 11일에 출간되었고요. 가격은 1만 5천 원입니다. 페이지 수는 304쪽으로 되어 있고, 총두 개의 영상으로 제가 리뷰를 할 건데요.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다섯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부는 결국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과정이다. 두 번째, 만족할 줄 안다는 것. 세 번째, 진인사 대천명의 원문. 네 번째, 당당함은 스스로에 대한 엄격함에서 나온다. 다섯 번째, 지도자가 가져야 할 자세.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24쪽입니다. 공부는 결국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과정이다. 맹자, 고자장구 상에는 이렇게 실려 있다. 사람들은 닭이나 개를 잃어버리면 곧 찾을 줄 알지만 잃어버린 마음은 찾을 줄 모른다. 학문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데 있다. 맹자는 성공과 명예, 물질과 권세를 탐하면서 정작 소중한 마음을 잃고도 찾지 않는 사람들을 질책하고 있다. 그리고 학문과 수양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데 있다. 맹자는 성공과 명예, 물질과 권세를 탐하면서 정작 소중한 마음을 잃고도 찾지 않는 사람들을 질책하고 있다. 그리고 학문과 수양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만약 마음을 잃었다면 그 마음을 찾아오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맹자의 이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절실하다. 현대인들은 마치 마음을 어딘가에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곧 자아를 상실한 것과 같다. 마음은 곧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이건 이제 프롤로그 부분에 나온 건데요. 이제 공부라는 거는 결국 잃어버린 이제 마음을 찾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맹자 고자장구 상에는 이렇게 이제 실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닭이나 개,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죠. 물질적인 것을 뭐 잃어버리면 이거 잃어버렸네? 우리 집 닭이 한 마리 없어졌네? 우리 집 개가 어디 갔지?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은 잃어버리면은 곧 찾는 데 반해서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는 별 이제 의식이 없다라는 거죠. 무감각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성공이라든지 명예, 물질, 권세 막 이런 거는 막 욕심내고 탐하면서 소중한 마음은 정작 잃어버리고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거는 뭐 이런 권세를 쫓고 명예를 추구하고 뭐 물질을 얻는, 뭐, 이렇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문을 공부하고 수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내 잃어버린 마음. 특히 현대인들에게 이제 이런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신의 마음을 되찾는 일,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페이지 40쪽입니다. 만족할 줄 안다는 것.
도덕경에는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이 없고 멈출 줄 모르면 위태롭지 않아서 오래 갈 수 있다 라고 실려 있다. 만족할 줄 안다는 것은 스스로의 환경과 처지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겸손을 기반으로 한다. 멈출 줄 아는 것은 감정이나 욕망이 과잉이라고 판단되면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잠깐 멈추고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용기다. 화가 솟아오를 때는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슬픔에 무너질 때는 무심하게 주위를 둘러보고 쾌락에 이끌릴 때는 잠깐 멈춰선다. 이렇게 상황과 그 상황 속에서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라는 작은 신호를 스스로에게 주는 것이다. 이제 만족할 줄 안다는 것. 이제 도덕경. 도덕경이라는 책은 이제 노자라는 분이 쓰신 책이죠. 노자라는 분이 쓰신 책? 뭐, 이렇게 뭐 확정을 질 수 있나요? 아니, 노자의 제자들이 노자의 말을 옮겼다고 보는 게 맞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도덕경에 이런 구절이 나왔다고 합니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이 없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아서 오래 갈 수 있다. 그래서 약간 중용, 약간 막 지나치게 욕심을 추구하지 않는 뭔가 자연스러운 삶, 자연 그대로의 뭐 이런 거를 이제 뭐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도덕경이라는 책 자체가 노자의 사상 자체가 약간 무위자연, 약간 뭐 인위적인 뭔가를 굉장히 뭔가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노자의 사상이 약간 무위자연 사상, 있는 그대로를 좋아하고 뭐 자연의 이치 막 이런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뭔가 지나치게 자신의 욕심을 뭔가 추구하고 뭔가 명예를 추구하고 뭔가 물질을 탐하고 막 이런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족할 줄 안다는 것은 스스로의 환경과 처지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겸손을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멈출 줄 아는 것은 감정이나 욕망이 과잉이라고 판단되면은 여기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돌이켜볼 줄 아는 용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사실 경쟁 사회에 살다 보니까 뭐 욕심을 이제 과하게 부릴 때가 많잖아요. 뭔가 또 욕심을 내는 걸 되게 미덕으로 생각하고 큰 욕심을 부리고 크게 뭐 약간 이루고 그리고 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약간 조금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좀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스스로 이제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뭔가 쾌락에 휩쓸려서는 안 되고 스스로 어느 정도의 선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이제 마음가짐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네, 페이지 42쪽입니다. 진인사 대천명의 원문. 시에서 상제는 절대자를 말한다. 종교적인 관점은 물론 무신론자들에게도 하늘의 뜻, 즉 천명은 가장 큰 권위를 지닌다. 만약 하늘의 뜻이 자신에게 있다면 그 누구라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망설일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 주자가 천명은 반드시 되어야 할 바를 알아서 그 결단을 도와준다는 말이다. 주자가 천명, 여기서 하늘의 명이죠. 천명은 반드시 되어야 할 바를 알아서 그 결단을 도와준다는 말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지만 하늘의 뜻은 운이 좋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무조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하늘의 뜻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단지 하늘만 쳐다보면서 두 손을 놓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뜻이 오지 않는다. 삼국지에 실려있는 수인사 대천명이 그것을 가르쳐주는 성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진인사 대천명의 원문이다. 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진인사 대천명은 보통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이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라는 이제 의미로 이제 알고 있죠.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진이사 자천명이 어디서 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하늘의 뜻, 하늘의 뜻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게 바로 천명, 하늘의 명이죠. 그래서 만약 하늘의 뜻이 자신에게 있다면 그 누구라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망설일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 그래서 주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천명은 반드시 되어야 할 바를 알아서 그 결단을 도와준다는 말이다. 그래서 하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기서 이제 짚어봐야 될 게, 이제 천명이 자신에게 있다면,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다면은, 나는 하늘의 뜻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라는 본인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뭐 망설일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진인사태천명, 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거는 이 자신이 어떤 하는 일이 있어서 거기서 뭐 내가 이걸 지금 하는 게 맞나 안 맞나 이런 뭔가 불확실성을 갖고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어쩌지 이런 뭔가 불안한 마음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뜻은 나에게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그러면은 하늘이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도 도와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 진인사대천명, 수인사대천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모든 일을 다 하고, 이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기다리면은 이제 된다. 뭔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늘의 뜻이 나한테 있음을 깨닫고, 나한테 있다고 확신을 갖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용기와 확신,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일을 추구하고 행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확신을 갖고 스스로 노력을 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이 일이 될수 있다는 그 뭔가 기대감? 뭐될수 있을 거라는 확신? 이런 걸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진이사대천명을 뭔가 수동적인 자세로 뭔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 아, 하늘의 뜻은 나에게 있어. 나는 그러니까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 되고, 난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실천하면 돼. 행동을 하면 돼. 라는 마음을 가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일을 되도록, 그 일이 정말 실현되도록 노력을 하면은 정말 그 일이 실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자기합리화 하듯이 아이, 뭐,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하늘의 뜻을 기다릴래. 라고 하면서, 진인사대천명이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안 된다는 이야기죠. 네, 페이지 47쪽입니다. 당당함은 스스로에 대한 엄격함에서 나온다. 그대가 방에 홀로 있을 때 살펴야 하니, 이때는 방구석에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드러나지 않은 곳이라 하여 보는 이가 없다고 하지 말라. 신이 이르는 것은 헤아릴 수 없으니 어찌 게을리할 수 있겠는가? 시경. 이제 당당함은 스스로에 대한 엄격함에서 나온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끄러움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게 뭔가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었고 뭔가 남들이 보기에 뭔가 나쁘게 평가될 것이라는 거 이런 거를 했을 때부터 이제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렇게 남들이 뭐 보고 안 보고 이런 걸 떠나서 내가 방에 혼자 있을 때에도 우리는 이제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은 곳이라고 해서 보는 이가 없다고 해서 뭔가 내가 어떤 행동을 막 하거나 어떤 욕을 막 하거나 뭐 이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남의 뭔가 눈치, 남의 기준에 의해서 뭐 내가 부끄러움을 느낀 게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를 봤을 때 남들이 보지 않든 간에 내가 나 스스로를 봤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페이지 50쪽입니다. 지도자가 가져야 할 자세. 먼저 지도자는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하게 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모든 행동을
예를 갖춰 허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삶의 모든 순간에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정신을 잊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혹 허물을 짓지 않을까 삼가다 불화유관은 군자를 대할 때 허물을 짓지 않도록 조심하고 삼가는 뭐 그 다음은 혼자 있을 때 삼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보는 눈이 있을 때는 예의를 차리지만 아무도 보지 않으면 저질스럽고 천박한 미천이 드러나는 사람은 결코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한다. 사람들 앞에서의 행동이 가식이나 거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위의 시에서는 신이 언제 이를지 모르니 삼가라고 했지만 여러 고전에서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성찰하기 위해 혼자 있을 때 더욱 삼간다는 뜻의 신독이라는 말이 거듭해서 실려있다. 대학에서 나오는 성인은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이다. 악취를 싫어하고 미인을 좋아하듯 하는 것이니 이를 스스로 만족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홀로 있는 데서 삼간다는 말과 중용에 실린 감춘 것보다 잘 보이는 것이 없고 작은 것보다 잘 드러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홀로 있는 데서 삼간다는 말이 대표적인 구절이다. 습을 나타낸다. 남성 시기 유학자 주인은 신독의 독을 자기 혼자만이 아는 곳, 또 여러 사람과 함께 있더라도 남이 모르는 자신의 마음속을 가리킨다고 해석했다. 그래서 소인은 혼자 있을 때나 혹은 함께 있더라도 그 마음속으로 못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지도자가 가져야 할 자세. 지도자가 가져야 할 자세는 결국 뭐라는 거죠? 바로 방금 전에 살펴봤지만 스스로 뭔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대해서 뭔가 부끄러움, 남들이 뭐 어떻게 볼 때만 뭔가 되게 착한 척하고 성의 군자인 척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한 기준이 높아가지고 스스로 굉장히 엄격하고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 허물을 짓지 않을까 삼가다 약간 이런 마음가짐이 군자가 갖춰야 될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눈이 있을 때는 예의를 차리지만 아무도 보지 않으면 저질스럽고 천박한 미천이 드러나는 사람은 결코 존경받은 인물이 되지 못한다. 우리가 이제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 국회의원을 포함한 여러 정치인분들이 약간 좀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약간 좀 사실 우리나라에 진짜 존경받을 만한 진짜 지도자라는 사람들 꼽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굉장히 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 가지 약간 더럽고 약간 추악한 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스스로에게 엄격하신 이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어야지 정말 그런 분들 또 보면서 그렇게 훌륭한 또 지도자가 되고 싶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렇게 약간 선순환이 되는 것 같은데 뭐 자꾸 비리가 막 케미컬처럼 나오고 막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다 보니까 뭐 존경받을 만한 나라의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딱 여기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눈이 있을 때는 예의를 차리지만 뭔가 카메라가 비출 때 국민 앞에 설 때는 막 예의를 차리지만 아무도 보지 않으면 이제 저질스럽고 천박한 짓을 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어쨌거나 다 드러나게 되어있죠 결국은. 그래서 뭐 결국은 뭐 감옥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언론에 대서특필 되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더욱 삼간다. 신독, 이게 신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신독이라는 이런 마음을 이런 신독이라는 이런 구절을 마음속에 계속 새겨서 스스로 계속 스스로 마음을 관리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군자는 반드시 홀로 있는 데서 삼간다. 감춘 것보다 잘 보이는 것이 없고 작은 것보다 잘 드러나는 것이 없다. 그래서 하늘 아래 뭔가 비밀은 없다. 우리가 정말 작은 부정, 작은 잘못이라도 이거는 감출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산의 마지막 공부
다산의 마지막 공부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총 두 개의 영상 중 첫 번째 영상이었고요. 이 책은 이제 구독자 분께서 리뷰 신청을 해주셔서 제가 한 거고요. 혹시 리뷰 신청을 하실 만한 도서, 이 책 한번 다뤄줬으면 좋겠다 라는 책이 있으시면은 그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 오시면은 그 리뷰 신청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비록 시간은 오래 걸릴지 몰라도 제가 리뷰를 가급적 다 해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카페 주소는 저 그 동영상 보시면 본문 글이 있죠? 거기에 그 제가 써놨고요. 거기 들어오셔서 리뷰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1일 1성장, 성장하는 책 읽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